팡구루 씨 안녕하세요. 보고 볼까? 팡구루 잠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아, 일단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게 좀 낫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와씨. 이거부터, 야, 이거 먹을까? 얘 먹을까? 아, 얘 먹을까? 아니야, 얘를 먹어야겠다. 개고픈 물고기. 나의 양파님. 와! 아! 이, 너무 야한데, 이거? 너무 야, 올라타고 있는데, 잠시만. 너무 야한데? 서로 등을 마주보고 있어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등을 보고 있어. 개거품 무는데요, 얘네? 일단 떼어내고. 원래 이런 것도 맛있는 거 아니죠, 개거품. 근데,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소라 꼬동 마냥 이렇게 붙어 있는데, 소라 아니야? 소라가 여기 들어가 사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보세요. 소라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소라 고등 같대. 뭐야? 일단은 이거 한 개 뜯어서 먹어보도록 할게. 오나의 양파님. 저는 항상 배고픕니다. 너 누구야? 오나의 양파님. 되게 똥덩어리. 응? 누가? 언니가? 아, 그거 엄마. 오, 나의 양파님. 이거는 원래 한이 마이무 먹고 살 좀 쪄. 나 1kg 쪘어. 이제 41kg야,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이제 41kg야. 아, 그리고 어제 옷스폰 해주신다는 분, 옷스폰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방금 들어오신 거 봤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으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홍보는 딱히 안 해주셔도 된다고, 어, 진짜 저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해주신다고, 거기, 근데 저는 홍보를 해드리겠어요. 왜냐, 저는 개념 있는 BJ. 그, 조커버스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진짜. 땡큐, 개맛살. 오, 나의 양파님. 조커버스요, 조커버스. 상남자 맨키로 써니 치킨 쿠폰 받을라 존심을 깡노 그냥 시켜먹자 시부리 상남자들이요. 오, 나의 양파님. 와! 저는 처음 듣는데 옷도 스폰 받으시나요? 네. 어제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옷 스폰 해주신다고 하시길래 협찬해주신다 하시길래 협찬이죠, 협찬. 스폰이 아니고. 이제 그냥 막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울릴만한 거. 그래가지고,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정말 이 감사 인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먹방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모습이라도 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나? 나의 양파님. 살이 무슨 못 넣어! 대게를 어떻게 스폰 봐, 우리 산 건데, 집에서. 스폰 집합이세요, 스폰 오직게 봤네. 아니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스폰 좀 받으세요. 호빵맨 맹키로 좀 갈아낍시다. 뭐라고 해야 되지? 황아 가위가 왜 필요하노? 그 어마무시한 턱이 괜히 있겠냐? 부셔라. 그럴까? 물소들이여, 남자의 자존심은 지키자. 우린 치킨보다 보쌈 시켜 먹자. 와, 쩐다 쩔어. 살 많다고? 뭐, 나의 양파님. 오이판이 두 자리 차지한다는데 하나 내려주세요. 턱으로 등딱지 깨져 한 번만. 와, 짠다. 이게 오늘 갓 잡은 거거든요? 오늘 갓 잡아서 바로 그 하루.
여러분들 제가 먹는 모습 어때요? 엄청 먹방 BGM도 되겠어요. 저. 오 나의 양파님. 누누도 좀 가져다 주자. 혼자 다 먹지 말고. 죄송한데 저희 집 먹을 것도 없어요. 오 나의 양파님. 먹방 BJ면 음식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원래 게딱지 이렇게 막 나의 양파님. 성희 오기누나. 게딱지 남겨놨다가 오 나의 양파님. 나중에 우리 집 앞에 왜 니 다리 먹냐? 왜 우리 집 앞에 그거 있거든? 텃밭 있거든? 텃밭에다가 그거 아시죠? 키토산. 오 나의 키토산. 양파님. 그렇게 많은 대게를 혼자 다 먹으면 봉준이가 아닌 봉순이 된다. 그게 뭔 소리야? 그 키토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예. 오 나의 양파님. 그냥 음식물 쓰레기 던진다고 말해. 이거를 저기 텃밭에다 우리 집 앞에 화단 있거든요. 저기 하단에다가 이거를 게딱지 그대로 다 던져놓으면 키토산 되잖아요. 키토산 그 퇴비 그렇게 하려고요. 네? 키토산 없다고? 이거 얼마 치냐면 한 마리에 얼마야 엄마? 8,000원. 이거 근데 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딱히 그거 없어도 된다. 여러분들도 시켜주세요. 오 나의 양파님. 와, 어머님 좀 드려. 더 밖에 더 있어. 나는 이거 진짜 빙산 일각이야. 시켜 먹으면 얼마냐고요? 이거를 시켰어요. 근데 이거 영덕에서 왔나 엄마? 오 나의 양파님. 포항에서 온 거거든요. 사먹느라 한눈 팔리셨네. 채팅 좀 봐주세요. 답답한 사장님아. 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휴학할 거거든요. 이번에 또 2월달에 휴학이에요. 2월달에. 면이나 달라고? 오이팡 뭘로 지금 녹화 뜨고 있는데 한 개 나가라. 오이팡 한 개 나가라. 저 SNS 아무것도 안 합니다. 포항 어디서 산 거냐면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그거. 오 나의 양파님. 양파가 진짜 잘 먹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대게가 너에게 먹히다니 대게에게 애도를. 진한 노전이다. 오이빵 근데. 맛있다. 오늘 잡아서 바로 이거 사준 거야. 근데 오이빵 지금 뭐 하는데? 일단은 게딱지 먹어야지. 잠 게딱지 먹기 전에 오이빵 좀 처리하고. 얘가 지금 이거 두 개 중에서 뭘로 하고 있을까? 빵깻님 먹고 싶어요? 빵깻님 먹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제 돈으로 사드릴게요. 빵깻님 매니저들도 좀 먹여라. 악덕 사장. 찍어지고 바로 보내줄게. 알았다, 내 사줄게. 매니저들 사줄게. 알았다 사줄게. 아 일단은 얘는 나 내 야 이거 진짜 그거다.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뭐 하는데 지금. 오 나의 양파님. 잠시만 이거를. 오 나의 양파님 오버워치 한다고.
오버워치를 뭘로 하고 있는지 그게지. 원래 여기 딱 붙어 있네. 야! 야, 한개 나가라! 니가 지금 매니저 자리 두개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대두빵 매니저 없다 해가 빨리 나가라, 한 개. 새끼가 미쳤나, 이 새끼가. 나가, 이 새끼야, 마. 나가라, 이 새끼야, 마. 개딱지 밥 먹을까? 밥비 먹을까? 나 개딱지 먹는다. 세 마리가 더 먹고 있노. 보나의 양파님. 삐삐빠빠빠. 보나의 양파님. 이거 원래 개딱지 여기에 붙어 있는 거 맛있는데. 네? 아, 뭐 조진하게 먹는 거보다는 이렇게 좀 개걸스럽게 먹는 게 그래도 좀 서민답지 않습니까? 저도 포크랑 나이프 들줄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서민으로 다가가고 싶어 서민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나의 양파님.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마라, 월드. 야! 이게 너무 맛있어서, 막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개딱지 있잖아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나의 지금. 양파님. 너무 잘 삶아져가지고, 이거를. 서민은 지우시온 니은 그냥 수지.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그냥 과자라니까요, 과자. 와, 진짜 개쩐다. 일단 이거 먹어볼게. 오, 나의 양파님. 아, 뱉은 거 안 보이는데다 치워들어와 진짜. 미안해. 미안해. 이게 다 살, 내장 아닙니까, 내장. 아, 근데 이거. 오, 나의 양파님. 먹방 BJ는 대개 몇 분 안에 먹는 컷 없나? 오, 나의 양파님. 그거 똥이야. 아니, 치킨 스폰 하고 있어. 일단 먹고 나서 한다. 방송할 때쯤에 와. 여기 사이사이에 살이 너무 숨어 있어가지고. 얘네 다 끊어 먹는데도 진짜 시간 많이 걸리겠다. 이렇게 짜볼까? 필름 아재 식사하셨어요? 저는 4개 먹고 있어요. 아니, 나 똑바로 먹고 있는데. 몹시 잘 먹고 있는데. 이게 숨어 있는 사람. 나의 양파님. 상아 성기 스폰해줄 테니 5분에도 말이 푸파하자. 어? 진짜 똥인데 그걸 먹다니 기생충이 너의 몸에 숙성이 돼서 곤충이 돼가지고 연가시를 찍을 거다. 오, 나의 양파님. 왜 내 도팡아? 보름아재 아잭스하고 싶다. 아하, 보름아재 진짜. 네? 야, 근데 진짜 이거 똥이야? 이거 진짜 똥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죠, 어머니? 왜 어머니가 먹으라잖아. 아! 오, 나의 양파님.
내가 제작. 개쓴데 지금. 오 나의 양파님. 까무라. 밥이랑 먹어볼까? 네? 뭘 돈 잘 번다고 엄마가 대게를 사줘요. 하도 내가 되게 되게 노래를 부르니까 엄마가 사주신 건데. 3년 만에 처음 먹네요, 되게. 예, 지리정. 와, 양판 유튜브가 10개로 통급 뺀 거야. 너무 고마워. 나는 오 나의 양파님. 내가 맞다 깜빡하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는데. 뇌물의 제약회사 면접 있는데 붙으면 약 훔쳐서 줄게. 기생충까지 잘못. 아 언니 고마워요. 오 나의 양파님. 언니 고마워. 개명 대장님께 또 5개 감사합니다. 오 나의 양파님. 또 5개 감사합니다. 아닌가? 또 6개 감사, 은지를 끼워라니까 또 2개 감사합니다. 저요, 그거 뭐지, 깜빡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 장학재단에서 문자가 온 거야. 근데 장학재단에서 문자가 왔는데, 학자금 대출, 그거, 어? 오, 나의 양파님. 또 8개 감사합니다. 오, 나의 양파님. 뭐죠? 살며시. 기대를 해봅니다. 어? 오 나의 양파님. 뭐죠?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어? 뭐죠? 하하 이거 뭐죠? 오 나의 양파님. 어? 잠시만요. 내가 오 나의 양파님. 잠시만요. 어! 오 나의 귀여운 양파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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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양파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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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산삼기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 끝났습니다. 아 바지가 존나 들어가가지고 아까 전에 아까 뭐 먹고 있었지? 이거 먹고 있었나? 와 리타 올라갔습니다. 나의 양파. 100개 너무 고마워. 100개 너무 고마워. 많이. 너무 고마워. 야 관제탑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남순로겐 연습해서 합방 때 야무지게 보여주자.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남순로겐 그러면 내만의 남순로겐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개대장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
오랜만에 백두산 가다가 멈춘. 오겠다. 남순님이랑 합방하냐고요? 아직 미정이에요, 근데. 아, 맛있다. 이제 메이저라고? 뭐 나의 양파님. 와, 백빈님께서 다섯 개 총급빙갈비 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래? 우리 집 오면은 대게 줄게. 나도 대게다리 하나만 주라. 우기성님이 누군지 오 몰라. 나의 양파님. 너 이미 마음은 남순님 옆에서 쌈싸라 춥고 있잖아. 아, 벽 타고 싶은데. 벽탈수 있을까? 거기 구도상으로. 뭘 제가 역겜 탑이에요. 솔직히 아직 그건 아니고, 역겜, 아직 그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역겜 탑은요, 저기 뭐, 아직까지는 외모로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저는, 아쉽게도. 오 나의 양파님. 우와, 뭐야? 귀엽다. 존나 귀엽다. 꿀잼. 헐. 우리 흑방이가 또 꿀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꿀잼이야? 지금 먹는 대게똥으로 인해 곱등곱등곱등곱등곱등곱등 변신 2대 거기서 연가시. 오 나의 양파님. 키읔. 지금 밥을 게딱지 밥만 안 부르려고 밥 들고 이거밖에 오 없어가지고 나의 양파님. 진짜로 하디바 개노잼이네. 물소보다 더 극혐이냐. 제 때문에 단련자 103kg님 몸살 잘 부탁드립니다. 새끼가 안돼 자지마 그러니까 햇반 없어 아까부터야 어서와 오 나의 여러분들, 양파님. 근데 한 가지 먹고 말씀드리고 있을 싶은 게 때 있는데, 말 내는 소리 삐파삐빠라리요류 면혈유일빨법의 헐 국기기야. 이따오라가 또 100개 넘어가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왜 양파님. 그래 얘들아 오늘 마니무 많이 먹을게 마니무. 너무 고마워 너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요새 그래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 뭐지? 나뭐할말 있었는데. 그래. 야, 꿀잼각 동영상 올라간 거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 왁구 크기 싫어하냐고 사람들이 다 물어보시는데 싫어 아니고요. 저 왁구 좀 크게 나왔어요. 평소보다. 왜냐하면 아니요. 저게 아니고 내가 방송할 때 이렇게 앞으로 하고 있었는데 유유언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근법에 의해서 제가 좀더커 보였었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야 유이가 원래 작아가는데 유유언니 만만찮게 저도 작아요. 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유이 언니가 나한테 이랬었는데 오 나의 양파님. 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안 해도 다 알아? 한 손에 곰팡이야 유난이야, 간동실화야.
한손에 곰팡이가 또 100개 하나만 넘어서놨다. 못다 은호 남순 K 셋중 누가 이상형이냐 아님 3명 달아하지 말고 3명 중 꼭 한 명만 남순 은호 K 근데 내가 남순님을 안 만나봐서 남순님을 안 만나봐서 확실한 건 유이보다 머리는 크더라 가슴 더 커요 남순님은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네 오 나의 양파님 왜들 그래 근데 저는 남순님이라 말할게요 지금은 근데 케이님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게 훨씬 더 잘생겼어 진짜 멀려 한 100m 멀리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좀 잘생겨 보이거든? 가까이 가면은 조금 달라. 멀리서 보면 존나 잘생겼어. 화초가 왜 나와? 오 나의 양파님 K는 멀리서 가까이는 은호 레알 팩트 진짜 근데 약간 사람이 있잖아 사람 약간 생긴 것부터가 딱 보면은 와 진짜 연예인 같다 배우 같다라고 느끼는 게 있고 이제 약간 아이돌처럼 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배우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 딱 내가 두 사람 봤거든 남자 여자 딱딱 합쳐가지고 양배추 된장국이 또 한 개로 팽가 고마워 그게 누구냐면 여자는 소정이 언니고 소정이 언니 진짜 배우처럼 생겼어 실제로 보면은 약간 그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외모가 아니야 그 언니도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은호 오빠가 진짜 배우처럼 생겼어 초정이 언니가 그렇게 막 진짜 타고나게 이쁜 건 아닌데 근데 뭔가 조화롭게 존나 예뻐 지금 방송 접었어요 근데 막 BJ들 중에서도 그런 많다니까 그 강은호 오빠도 SM에 있다 나온다 그러면 아니라던데 소설이 언니 방송 안해 SM 연습생이 내가 아는 그 SM이야? 아니면은 야한 쪽으로 SM이야? 야한 쪽 SM 아니야? 둘 다라고? 그런 것 같아. 오 나의 양파님. 헛소리 할래 작곡 미안해 아 행복하다 근데 3대 기획사 연습생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연습생은 다 되기 힘들어요 진짜 내 친구 중에서도 연습생 하는 애 있는데 아. 닥터 슬럼프 R이냐고?
저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귓걸이 캐스팅도 당했었단가요? 7살 땐가 5살 땐가. 보나의 양판님, 12월 초에 오이데드 노예랑 컨텐츠 계획한 거 진짜 할 거냐? 네, 할 겁니다. 황이 이미 데뷔했다냐? 미스 A 수지 이윤. 진짜라고요, 여러분들. 왜 못 믿으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뭐 거짓말 칠 애고 아이가. 이응지읒 이응하지 마세요. 외질업 같으니까. 아유. 맛있다. 어디 있어? 어디였어? 여기 있어? 되게요. 거의 10만원어치 샀을걸요. 맛있다. 나의 양파님, 왜 즐기야 하는 거냐? 아니요. 근데 나는 이 게딱지도 게딱지도 게딱지지만 여기 이거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진짜 항상 하는데 이거 꽃게 이 부분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홍게 아니고 대게예요. 보나의 양파님. 친구가 답이 없는데요? 엄발이 질리지. 네? 엄지발가락이 질리라고? 맞아. 홍게 아니고 대게라고요. 참 많이 말 같지 않아요? 대게라면 대게라고 알아들으세요. 몇 번을 말해. 엄마 이거 대게야 홍게야? 엄마! 대게야 홍게야? 이거 대게야 홍게야? 대게야 홍게야? 대게지, 대게도 맛있다. 홍게 맛있다. 대게, 지금 다 홍게야. 그래, 이 맛있겠지. 오늘 다 먹고 오늘 밭에 하고 온 거 보니 카페에 가졌다. 못생겼다 하지 마세요. 못생긴 거 아니까. 응? 왜 보여줄까? 대게라고 대게라고 내가 거짓말 치냐고 이걸로 약을 팔까 홍게 때려놨고 대게 먹고 있어요 이럴까 홍게면 홍게 먹는다 카지 새끼들 진짜 속고만 살았나 세상 사면서 대게 이것 봐 자기들 나의 양파님 대게 팡이 머리 만한 거냐, 양팡 머리가 작은 거냐? 제 머리가 작은 거예요. 보이세요? 제 머리가 작은 거예요. 야, 근데 대게 많이 먹으면은 그거 되지 않나? 아니 물 되게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물 무르잖아 내 입술 봐봐 야 명란젓이나 명란젓 내 입술 왜 이래 존나 명란젓인데 지금 왜 이렇게 부었어 많이 너무 쩍쩍 빨아서 그런가 너무 쩍쩍 빨아서 그런가 입술이 입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입술이, 입술 개빵, 너 진짜. 너무 똑똑 빨아서 그런가, 진짜로?
너무 맛있다. 정신 놓고 먹고 있네. 뭐 나의 양파는 이거 봐. 입술 개불인지. 개불물래. 맨날 술안주로 크레미 이런 거만 먹다가. 맥주 한잔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엄마. 맞지? 응? 근데 안 뜯어져. 응. 이거 홍게는 이게 빨갛는데 잘 모르겠는 것 같아. 이걸 되게 다 알고 있다, 이미. 사람들 안다. 응. 엄마, 여기 되게 먹고 싶으면 내가 다음에 보내준다. 어? 먹고 싶으면 안 닦어. 나눠주라, 좀. 야미! 야미! 엄마 너무 빨아먹어가지고 입술이 얘 바보같이 먹고 있다. 엄마 너무 빨아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내 먹던 건데. 이거 우리 대게 먹는 게 그 가위하고 사야 될까 그치? 방금만 가. 엄마 내 입술 좀 보랄까? 아니 입술 예쁜데. 좋아 진짜. 언니한테 가서 이거 먹어. 아이고 씹을 것도 없네. 꼴딱 넘어가서. 아, 다음에 내가 사줄게요. 태카니 형 축하 영상 잘 봤습니다. 김대감님 축하 영상 있잖아요. 무료로 찍어드렸어요. 무료로. 에? 낚였죠. 엄마. 엄마. 이거 게딱지 한 번만 열어주라. 딱 그래 좋은지 모르겠다고. 아니, 이게 다 붙어놓으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아니, 맛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이거, 게딱지 반만 먹게. 아니, 내 끼라. 내 끼야! 그냥 조금씩 넣어라. 이게 내장 끌고 줄게. 응. 바보 같다. 아니 왜 그러는데. 와, 이거 맛있겠다. 아닙니다. 아, 저기 야옹이 같다. 이거 씹을 건데 아다. 어떻게? 맛있겠지. 나만 먹나? 맛있겠지. 나만 먹어서. 딸그랑 민소님께서 나의 양파님. 아유 정말 빨딱빨딱. 딸그랑 민소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내가 아 됐다. 좀 가면 인쇄라. 아 됐다 이제 내가. 자지 말고. 자 여러분들 아 내가 그거 따로 먹기. 엄마 그거 내가 따로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 입 먹어볼게요. 게딱지. 아 진짜 이거 고소하다. 진짜 맛있다. 그지? 우리가 파는 거 너 옛날 많이 먹어봤잖아. 가게집 그 돼지집에 가서 그거 맞아고 나 한 입만 해줘.
오나의 양파님. 양파가 그냥 주는 대로 묵으면 안 되겠냐? 안 돼. 와, 시린다. 원래 엄마랑 이렇게 지내는데요? 안 입고 와보네. 근데 나의 양파님. 근데 상이 얼굴 부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역캠이에요? 먹방 비대예요? 아니면 남캠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역캠이에요. 아니요, 종합 비대예요. 종합 비대. 게임도 하고요. 전부 다 하거든요. 종합 비대, 종합 비대. 미안해. 나 근데 너무 빨아서 너무 빨아. 입술 진짜 텄다. 나의 양파 아니라 부었다. 오늘 왔고 노사연 이후로 역대급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데 이것이라냐? 아니, 입술 봐봐. 못생긴 거 하루 이틀입니까? 오, 나의 양파님. 양. 게딱지는 자연에서 분해가 되나? 자연 분해 안 되대. 자연 분해가 되나? 게딱지는? 오, 나의 양파님. 연기 개맛있겠다. 되게 다 먹고 아톰에 캐치캐치나 하자 극성 양박이밖에 없는데. 아이씨.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와, 근데 쩐다, 이것 봐. 녹차 라떼, 녹차 라떼. 녹차 라떼, 녹차 라떼. 오, 나의 양파님. 녹차가 아이고 이끼 같다. 어,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내장이거든요. 오, 나의 양파님. 나 오늘 너무 열심히 먹어서 그럴까요? 예, 평소 먹방보다 더 열심히 먹고 있어서 그럴까요? 내가 되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고 하면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우리 엄마가 항상 대게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가졌을 때 특히나 대게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막 그래서 뱃속에서 다 느꼈지, 그거를. 아, 대게구나, 대게구나, 이러면서 맨날 그거를 느꼈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리고 막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도 엄마가 항상 막 꽃게 같은 거 넣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졌을 때는 특히 더. 그래서 막 저는 딱 태어나고 나서도 이제 대게를 처음 맛봤을 때 뭔가 내가 어디서 많이 먹어봤던 맛, 그런 걸 느꼈지. 레알 마트 꼴린님께서 또 10개를 통금팽을 감사합니다. 동생은 어디가? 동생 밖에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내가 오나의 양파님. 걔 세 마리 남았어. 근데 안 먹을 거야 이제. 너무 배불러. 누까미님께 또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나 근데 저요? 저 또 못생겼죠? 아니요? 이쁜데요? 네, 이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꾸미세요, 양팡님은? 아, 저요? 좀 귀찮아서요. 아, 양팡이 꾸미면 존나 이쁠 것 같은데? 근데 아, 근데 진짜 귀찮아서 안 꾸며요. 근데 네. 그리고 어떻게나 막 사람들이 막 이쁜데 좀 뭐 자 가만히 있으면 이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뭐 가만히 있기도 싫고요. 저는 제 꼴리는 대로 제 멋대로 살고 싶어요. 왜냐면 나의 양파님. 내 인생을 당신들한테 맞춰주시겠습니다.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냐? 내 인생을 당신들한테 맞춰주기 싶거든요. 아, 리아 맞아 꼴리니까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개 냄새 난다, 내 입에서. 바다 매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제가 그 하는 거 펌녀 TV 봐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펌녀 TV 안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펌녀 TV 시청률 0%랍니다. 장난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0%랍니다 0%. 아, 저 지상파 방송 찍거든요. 지상파에서 방송 찍거든요. KNN 방송국에서. 0%면 어느 정도인 거야? 나의 양파님. 애국가 수준이냐고? 너 본다고 못 봤잖아. 니 하나만 봤어도 영는 아닐 것 같은데. 그건 그때 전 국민이 경남 지방에 살고 있는 전 국민이 텔레비전 다 끄고 있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 채널, 내 딱 나올 때 시간 돼가지고, 어, 이 새끼 피해야겠다, 이러면서 딱 돌리신 건가? 그리고 내일 KNN 찍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야방 언제 하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야방 할 때 좀 쳐 들어오세요. 야방 할 땐 쳐 안 보면서, 으악! 죄송해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나의 양파님, 오늘 부활이 꿀반에 부금 틀어서 교육 좀 시키자. 아, 오늘 오랜만에 밤에 방송하네, 맞지? 오랜만에 밤에 방송한다, 맞지? 펌녀 TV가 아니고 펌녀 TV인데요. 어딨지? 내 물티즈. 야, 그리고 한 개 웃긴 거 한 개 가져. 편지를 얘가 그 보낸다 했잖아. 저기 군대에서 내 몸이가. 근데 얘가 답장을 바라는 것 같아. 내가 아닌 너네들한테. 막 그거를 편지를 몇 개 읽어봤거든요. 캐네네 6시 15분이에요. 매주 화요일. 내일은 2시에 촬영하고요. 근데 읽어봤는데 얘는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편지가 오는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계속 편지 쓸 때마다 금연 패치 계속 보내거든요? 오늘 온 거에도 금연 패치가 또 들어있었어. 한 개 읽어줄까? 존나 웃긴 거 한 개 있어. 이거 읽고 존나 웃어. 자, 잠시만. 이거 한 개 읽어줄게. 종이가 없다.
여자친구와 헤어진지 아니 바람난 연이 아니 싫증 나 떠나간지 벌써 3개월 동기들 보면 여자친구가 우표 편지지 등 보내준다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두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100 쓰면 5천원 쓰는 김치들 적금 깨기도 그렇고 해서 열심히 일한 돈 양팡 아 잠시만요 다시 100 쓰기도 아100 쓰면 5천원 쓰는 김치들 적금 깨기도 그렇고 해서 열심히 일한 돈 양팡 홍대편 보고 서울 여행 일주일 가고 여자한테 날리고 봉준이 이거는 약간 땡땡 여자들한테 날리고 봉준이 형 방에 풍 쏘고 친구들과 술 먹고 술 먹다 저지른 일 변상하고 점점점 말이 길었지? 소포로 우표랑 편지지 립밤 좀 보내줘. 입이 튼다. 카드도 두고 오고 나라사랑 카드에 돈이 없다. 수료하고 10배로 줄게. 나 어그로 꾼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정직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늠름하고 재밌고 사랑스러운지 가끔 내가 거울을 봐도 진짜 놀래곤 한다. 양팡아, 우리 그래도 오 나의 DJ와 양팡님. 안티팬 사이인데 큐큐큐큐큐큐큐. 정이 있지. 네 방송 광태만 327번? 323번 다 323번 오 잔만 나의 총기 양팡님. 손질하고 전투화 닦고 올게. 11월 24일 총기 제식을 마치고 왔다. 팀장이라 맨날 구호화 저건 또 외치냐고. 어떤 버드헤드에서 나온 싱킹이냐? 입이 마른다. 입술이 다 부르텄다. 부모님과 친누나조차 상근이라 편지 한 밭에 통 가서 없다. 비커 관심병 사라. 하, 점점점. 친구라는 놈들도 군입대에 밥 얻어 처먹으러 온 건지, 씨발. 인터넷 편지 한통 없다. 방송 잘하고 있냐? 11월 25일 편지가 많이 듬성듬성하다. 이해하리라 믿는다. 오늘 사격 훈련 받고 오 와서 나의 지금 양팡님. 화장실, 양팡아 진짜 보내줘야겠다. 쟤 그러다 큰일 나. 5번째 칸에 앉아서 편지 쓴다. 훈련 대기 중인데 훈련 시작하고도 편지 쓰려면 이 방법이 최고다. 옆 칸에서도 다른 생활관 동기 하나 친누나한테 편지 쓰고 있고 옆 칸에는 똥내가 흘러나온다. 별사탕 배알까기 203 1개. 응? 담배도 술도 못 마시고 무엇보다 강단 현상 때문에 군대에서 열애받고 싶어서 아픈 거다 적고 의무대 가는 중입니다. 편지지가 부족하다. 부활이, 롯데 시파리, 피클팡, 넥스트, 대부팡, 농심 너구리 회장님,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적어놨어. 오 나의 양파님. 롯데 시파리라고. 내년 부활이 모습. 롯데 시파리라고 적어놨는데? 근데 얘가 적어놓은 게그 어떤 편지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이디를 어그로를 끌려고 다른 방에서 어그로를 끌려고 원래 한개 있던 아이디가 10개가 됐는데 그 10개 있던 아이디가 지금 몇백 개가 있대요. 와, 홍두깨씨! 뭐냐, 데자뷰인가? 이것만 바를 때마다 입술이 진짜 무슨 두깨씨! 뭐야? 잠시만 있어봐. 데자뷰인가 어제랑 똑같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넨 입술이라고. 아, 근데 진짜 입술 부었어. 약간, 원래 막, 해산물 많이 먹으면은 입술 많이 붓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나 그런 것 같아. 멜론 먹었을 때도 멜론 많이 먹으면은 입술 진짜 띵띵 붓거든요, 저는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멜론 많이 먹으면은 입술 땡땡 붓는데. 오 나의 양파님 노사연 예토전생 입 안이 헐어요. 멜론을 많이 먹으면. 네. 저요? 해산물 잘 먹는데? 저는 잘 받아요. 근데 막, 비염 있어서, 비염, 그 뭐지, 먼지 알레르기 이런 거 빼고는 괜찮은데? 와, 개딱지 여기 막다 튀어있다. 맛있어서 개딱지야. 내일도 먹자, 우리 개딱지들. 남겨둘 거야. 내일도 먹을 거거든. 나 오늘 안에 다 먹는 거 싫어해. 왠줄 알아? 오 나의 청혼홀릭님께서 또 양파님 세계로 통금 뺀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멜론인데 각각 개딱지 내려고? 같은 소리 하네 응?
안 상해.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물 미쳐요, 여러분들.